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온입니다. 가을이 되면서 요즘 공기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. 이맘때쯤 우리나라에는 차고 건조한 이동성 고기압이 3-4일 간격으로 찾아오는데요. 그 영향으로 선선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. 그래서 가을철은 산불화재 예방과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. 가을철의 실내 적정 습도는 40에서 60%인데요. 습도가 40% 이하면 코와 목의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요즘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습기를 쓸 때는 바닥에서 1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하고 사람으로부터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또 가습기 내부에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물을 하루에 한 번씩 비워주고 이틀에 한 번은 꼭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며칠간 맑은 날씨가 이어졌던 제주는 다시 당분간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.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기압골이 빠져나가는 화요일까지도 제주에 비가 내리 이어지겠는데요. 우선 내일부터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특히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바람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번 비 예보 기간 특히 해상 날씨가 좋지 않겠습니다. 현재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당분간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. 풍랑특보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해상 활동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.